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정보와 화제의 광장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샛별 한국문화원이 토요 한국학교와 예능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보 데이트는 자세한 내용을 최지연 샛별 한국문화원 원장에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데서 오셨네요. 아, 네. 네. 자, 샛별 한국문화원이 어디쯤 됩니까? 리누드 아니에요, 거기가? 네, 리누드예요. 리누드 어디쯤 예. 돼요? 그 엑싯 I-5 프리웨이 엑싯 183에서 나오면 바로 네. 애쉬웨이 파크앤라이드 있죠. 거기서 아주 걸어서 예, 걸어서 올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네. 자, 이 새해 들어서 이 샛별 한국문화원 또 토요 한국학교 예능 유치원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방송 듣는 여러분들에게 또 인사 한 말씀 먼저 시작하실까요? 네, 벌써 1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네, 2월이 눈앞이네요. 네, 아, 올 한 해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시기를 먼저 기도드리고 또한 그동안 지켜봐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네, 샛별한국문화원 자체도요. 한국학교 뭐 예능유치원 말고도 한국문화원 자체도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1년 내내. 예, 네. 아무래도 또 건물도 지었고 그렇죠. 15년 전에 네. 그래서 건물까지 지었는데 그 건물을 또 활용해야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학생들 미국 학생들 필출입 견학 프로그램이나 또 그 외에 이제 올해 32년 동안 저희가 벌써 33년이네요 네. 해왔던 그 우리 예술단 그 수업들 더 그런 것들 꾸준히 있죠. 뭐 성인반부터 네. 또 아주 유치반까지. 공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공연은 뭐 국내 뭐 이 지역뿐만 아니라 해외 공연들이 있으니까요. 금년에는 어떤 공연 일정을 이제 잡고 계십니까? 예, 당장에 이번 토요일 날 네. 그 에드먼드 예술극장 거기 에드먼드 센터 포 더 아트 거기 극장에서 에드먼드 씨가 주최하는 키즈 스타이라고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에요. 네. 에드먼드 시에서 이제 후원을 해서 그 극장에서 이제 몇 개의 그 프로 공연단들 주로 이제 음악 공연단들이에요. 나와서 극장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또 저희 샛별이 또 골든 타임 12시부터 1시까지는 샛별이 공연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극장의 각 방방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크래프트라든가 뭐 이런 어린이들이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다 프리로. 그래서 예, 입장 무료로 그렇게 해서 어린이들이 아주 참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 철저히 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 메인 공연단으로 저희가 이제 골든타임에 공연을 하게 되겠고요. 이번 일요일. 네. 아, 예. 그리고 또 이번 토요일이요, 일요일이요? 이번 토요일이요. 아, 토요일이요. 예. 이번 토요일 날. 12시. 그럼 2월 3일이 되겠네요? 네, 3일이요. 12시부터? 예. 네. 12시 예, 15분부터 1시까지요. 1시, 12시 예, 15분부터 1시까지? 예, 네. 이제 한국, 이제 샛별예술단이 이제 한국을 소개하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래서 이건 각 여러 나라를 소개하는 게 아니고 그 저희는 이제 샛별은 무조건 이제 한국이 저절로 소개가 되는 팀이고요. 다른 팀들은 이제 그 어린이들한테 상당히 인기도 있고 좋은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보컬 팀이라든가 네. 이제 그 나라를 소개하는 그런 문화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이제 주로 음악 공연단 뭐 드릴 팀 같은 이런 팀들이 나와서 어린이들에게 이제 그런 걸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요. 당장 토요일에 공연이 있군요. 예, 그리고 네. 또 이제 또 이번 달에는 또 공연이 몇 번 있어요. 또 이제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에서 후원을 하는 아시아 문화 또 이 셀레브레이션 그거를 벨류의 오버레츠에서 네. 그 행사를 하는데 큰 교회인데요. 예, 네. 거기서 이제 교회 행사가 아니라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 행사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저희가 이제 오프닝 공연을 이제 저희가 하게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외에도 이제 이런저런 이제 공연들이 2월에는 좀 있고요. 그리고 올 여름에는 이제 또 해외 공연 또 가게 되고요. 방학을 맞아서. 예, 애들 네. 방학 때 또 다들 방학 때는 이제 왠지 모르게 애들이 늘어지게 되고. 맞아요. 예, 애들이 퍼지게 되고 이러거든요. 워낙 길잖아요. 3개월이면. 예, 예 그래서 네. 어딜 가야 간다 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거의 매일
와서 문화원에서 연습하다시피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제 연습하고 또 그러면서 또 가서 또 아주 강하게 훈련을 받고 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름방학이 아주 알차게 또 보람있게 아주 좋은 훈련으로 금방 가죠. 작년도에는 니카라과 어디 다녀오셨나요? 네, 남미에. 예, 니카라과 하고 네. 또 캘리포니아 뭐 라스베가스 뭐 그쪽으로 돌았죠. 이제는 뭐 샛별 문화원 하면 샛별 모형단 하면 뭐 이적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다 알려진 그런 아주 자랑스러운 모형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와 아울러서 이제 토요 한국학교 예능 유치원 뭐 이런 것도 또 운영을 하시는데 왜 이런 토요 한국학교를 운영하시는지 또 예능 유치원을 왜 운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네. 사실 우리가 그 한국학교 한국학교라는 이름을 안 붙이고 그냥 한글 반이 네. 30년 전부터요 계속 있었어요. 우리 그 입양아들이 또 한글을 배워야 제가 또 가야금을 가르치던 뭐 민요를 가르치던 뭐 무용을 가르치던 애들이 인사 정도라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부모들 미국 부모들도 뭐 사물놀이팀도 만들고 뭐 이러고 저러고 했는데 이 사람들을 제가 가르칠 때 이게 한글이 필요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한 한글반 한글을 최소한 읽을 줄은 알아야지. 그렇죠. 예, 한국 어디 가가지고서든지 그 자기네들이 그거 사인 보고 뭐 버스 타고 가서 어디 동대문 시장이라도 갔다 올 수 있고. 네. 예,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이들 노래 가르칠 때 일일이 그 영어로 써서 이게 한글을 앵무새 같이 그냥 따라하라 그러는 것보다 자기들이 읽게 만들고 그리고 쓰게 만들고 그러면서 네. 이제 뜻도 이제 조금씩 이제 가르쳐 주면서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한글반이 있었어요. 네. 외국인들을 위한 거였죠. 주로 이제 입양아들과. 그러다가 이제 차츰 이제 자꾸 필요에 의해서 이제 배단위교회 다니는 애들은 배단위교회 주일날 이제 한글반에서 한글을 다 배우는데 배단위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의 경우는 한글을 또 배울 기회가 없는 그런 이제 다른 교회 다니거나 이제 그런 이제 아이들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얘네들한테 또 이제 한글 반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요 네. 말은 하는데 이제 한글 못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한국 애들이 그래서 걔네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글 반을 그래서 무용반 어린이 무용반 이제 토요일 날 11시 하기 전에 10시 한글반이 먼저 있었고 또 중고등부 이 무용이나 사물놀이반 시작하기 전에 남자 아이들 여자 아이들 중에 한글 잘 못 이제 못하는 아이들 한글이 약한 아이들은 걔네들을 위해서 이제 또 수업 전에 이제 한 시간 동안 한글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네. 이제는 그냥 이게 아예 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도 사람들이 있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하던 거를 좀 더 구체화시킨 거죠. 사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토요일 날 종일 있을 수 있는 아이들은 종일 있고요. 아침 10시부터 4시 반까지 네. 수업이 계속 이것저것 있어요. 한글반, 합창반, 뭐 중간에 뭐 저기 뭐 게임하고 노는 시간도 있고 특히 남자아이들도 뭐 부모님들 좋겠네요. 그냥 맡겨놓고 예, 밥 다, 예, 점심도 건강식으로 잘 먹이고요. 네. 그래서 뭐 남자애들은 사물놀이반도 있고 여자애들은 뭐 그 시간 안에 장구 또 무용 또 남자 여자 다 건강을 위해서 또 스트레치 그 네. 기본적으로 다 하고 이런 저런 것들이 이제 먹을 땐 다 같이 먹고요. 그래서 예 한글반도 이제 레벨별로 뭐 고급 이제 어드밴스 클래스도 있고 기초반 또 유치반 뭐 중고등부반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이제 나뉘어서 시간이 똑같진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예, 편리하게 좀 나중에 올 수도 있고 또 어린아이들 일찍 왔다가 갈 수도 있고 또 종일 또 맡겨놓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토요일 하루 종일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재미 한국 학교에 등록이 돼 있나요 이제? 학교는 옛날부터 등록을 옛날 돼 있었어요. 네, 근데 네. 문화원으로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예, 문화원에서 뭐 한국 학교도 하나 이제 이렇게 그렇군요. 예. 자 토요 한국 학교 이 등록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네 살부터입니다. 네 살부터. 네 살부터 이제 나이 제한이 없죠. 제한. 예. 어른들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 한국어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특별 활동 예. 그런 거를 또 할 수 있으니 거기는 뭐 춤도 있고 음악도 예. 있고 뭐 다양하게 배울 그렇죠. 수 있네요. 예. 네.
이 수업 시간은 어떻게 돼요? 그냥 하루 종일 가서 있는 거예요? 털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자기 원하는 시간에만 올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들이 뭐 10시에 와서 한글반 하고 11시에 무용하고 또 점심 먹고 합창반 네.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뭐 가야금반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사물놀이반들 들어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티네이저들 경우는 뭐 와서 집에서 밥을 먹게 되면은 그냥 집에서 먹고 아니면은 네. 문화원에 와서 밥 먹고 뭐 가야금반이나 합창반에 들어왔다가 또 무용반에 또 갔다가 그러면 4시 반까지 이제 있을 수 있어요. 자녀들은 지루하지 않겠어요. 거기서 춤도 예. 추고 노래도 그렇죠. 배우고 예. 네. 한국어 공부도 예. 하고 그러니까 따분하지 않게 예. 토요일을 보낼 수 있고 부모들은 그냥 맡겨놓고 그렇죠. 네. 그리고 자기 일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이 특별한 다른 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시간에 여유가 많은 그런 또 공간의 여유도 많죠 거기가. 예. 네. 거기에 이제 또 샛별 몬테소리 예능 유치원도 운영하시는데 그거는 또 뭡니까? 예, 우리 아이들을요 제가 한 30몇 년 동안 아이들을 교회 아이들 또 제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봤더니요. 네. 그 일찍이 조기 교육이 어떻게 중요하다는 거를 알게 됐고요. 그리고 또 너무 어린 나이에는 그 이렇게 선생님들이 받아주지도 않아요. 세 살 때 그렇죠. 피아노를 가르치고 그렇죠. 싶고 바이올린을 네. 가르치고 싶고 그래도 누가 뭐 안 맞죠. 저도 오랫동안 피아노 레슨을 해왔는데 그 아이들 어린 아이들 제 아이들은 가르쳤어요. 시간 나는 대로. 네.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왜냐면 10분만 가르치고 집에 가 이럴 수 없고 30분은 붙잡고 있으려니 걔도 고생 나도 고생 안 받았거든요. 네. 그랬는데 보니까 10분이라도 일주일에 몇 번씩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나이에 뇌세포가 그때 안 배우면 그 뇌세포는 죽어서 평생 다시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여기 그 UW 대학원에 거기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고 싶었는데 네. 그 제가 그 나이 때 이제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 뇌세포가 없는 거예요. 네. 그게 안 돼. 절대인 것도 없고. 네. 그래서 오케스트라 거기 지휘 그 전공하고 싶어서 대학원에 했다가 네. 떨어져서 못 들어가죠. 한국 사람들은 거기 들어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 이제 합창 지휘로 합창 지휘를 이제 한국 사람은 거기서 이제 공부한 사람 몇 사람 있죠. 저도 그렇군요. 그래서 합창 지휘를 했죠. 그래서 제가 우리는 못했지만 우리 세대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 못 들어갔지만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네. 그리고 또 제 아이들이나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면 정말 상당히 잘하거든요.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온갖 걸 다 해요. 여러 가지 다 악기하고 뭐 듣는 기나 최신애도 있고 그 아드님도 엄청나잖아요. 네, 우리 교회 악기 다루는 게 네, 우리 교회 영어앱의 찬양팀 같은 경우는 뭐 미국 내 한인교회에서 제일 잘하죠. 예,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조기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제가 집에서 다른 선생님한테 레슨을 못 가지만 이 유치원에서 가르치면은 그게 가능해요. 뭐 일주일에 뭐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라도 집중력 없는 아이들 그렇게 해서 유치원에서 하자. 그래서 예능 유치원을 하는데 예능만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죠. 놀이방은 또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찾다가 이 몬테소리 교육이 이 교구가 아이들을 가르쳐요. 레벨별로. 네. 그래서 뭐 자기가 알면 지겹고 모르면은 하기 싫고 이런 건데 이 몬테소리 교육이라는 거는 그 아이의 자기의 수준과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하나하나 교구와 함께 계속 진도가 나가고 이 아이의 능력은 어디 있나를 발견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발견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 아이의 그 진도만큼 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계획한 대로 따라오는 애 따라오고 못 따라오는 애 못 따라오는 게 아니라 네. 하나하나가 그 자기의 그 스피드로 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또 먼저 한 아이는 동생 하는 거 도와주고 네. 또 언니들이나 뭐 오빠들이 도와주는 거를 보고 자기도 또 도와주게 되고 또 같이 함께하는 게 있고 그래서 그룹으로 하고 개인별로 하고 이것들이 돼 있는 게 몬테소리예요. 네. 그래서 몬테소리 교육과 예능 교육을 저희가 합쳤죠. 그것도 참 부모님들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몬테소리 예능 유치원인데 자녀들의 그 능력이나 장점이나 이런 걸 최대한 예. 키워서 교육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정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예. 몬테소리 교육도 시키는 걸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는 어떤 대상은 몇 살부터입니까? 두 살부터예요. 두 살이에요, 그건 예. 또? 두 예. 살이 뭘 아나요? 어릴수록 선생님은 힘들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예, 교육의 효과는 크다는 걸 보는 게 뭐냐면요.
어릴수록 백지와 같아요. 네. 이미 다른 그림에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네요. 예, 백지 같기 때문에 선생님과 함께 그릴수록 그려지는 거예요. 인생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군요. 예, 그래서 힘들지만 네. 기저귀 차고 오지요. 거기다가 뭐 그냥 맑기 못 알아듣고 그래도 어릴수록 좋아요. 그래서 보통 몬테소리가 두 살 반부터 해요. 네. 그런데 저희는 그 어떤 경우에 할 수 없이 받은 아이가 있었어요. 네. 뭐 그냥 뭐 아빠도 하버드 나오고 뭐 자기 아이는 막 일주일만 한번 해봐달라고 하도 사정을 해서 그럼 일주일만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뭐 부모가 아무리 뭐 IQ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EQ가 더 중요하죠. 그렇죠. 사실 그래서 하지 못해서 그럼 일주일 해보고 안 될 겁니다. 이제 그랬는데 저희가 느낀 게 있어요. 얘는 애기야. 다 이게 나이를 네. 속일 수 없어요. 예. 나이가 제일 중요한데 그러나 그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아하. 예, 선생님들이 그만큼 힘들지만 아이들은 더 이게 잘 변한다. 그렇군요. 예. 이 몬테소리 교육은 아무래도 좀 전문가들이 좀 지도를 하겠죠? 그럼요. 몬테소리 그 과정을 다 마치신 선생님들이 분들. 하죠. 네. 예. 자, 이제 그 뭐 부모님들이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토요 한국학교에 보낼 수도 있고 또 샛별 몬테소리 예능 유치원에 보내셔도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샛별 문화원이 또 시설이 좀 다양해서 네. 자녀들이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시설을 거긴 개방하고 계세요? 저희는 이제 그 우선 제가 성격이 한 방에 그냥 있는 걸 원치 않고요. 네. 한 선생님만 하루 종일 그 선생님하고만 있는 거. 를 좋게 보지 않아요. 왜냐면 아하. 모든 것들은 에너지가 있어요. 사람도 그 사람이 주는 에너지 어떤 선생님은 좀 따뜻하고 어떤 선생님은 좀 딱딱하고 네. 또 어떤 선생님은 정말 굉장히 뭐 예쁘고 그렇지만 정말 이렇게 애들이 부러워는 하지만 편안치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선생님이든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맞아요. 뭐 좋은 점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이 시간에는 저 선생님이 하고 또 저 시간에는 저 선생님이 오고 그리고 다양하게. 주로 우리를 관리하는 선생님은 이제 총무 선생님이 있고 이제 이러면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느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놀 때는 이 방 가서 놀고 또 어떤 조그만 방에는 인형방이 있어요. 네. 그 인형방에 가서 거기서 인형 놀이만 하는 거예요. 또 큰 이제 천장도 높고 그런 방에서는 전체가 다 모여서 뭐 뇌교육을 한다든가 또 뭐 합창 연습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또 큰 방으로 가고 네. 또 그리고 야외 이제 놀이터가 있고 야외 놀이터 또 예, 그냥 놀이터도 네. 있지만 네. 야외 이제 뒷마당이 이제 굉장히 넓거든요. 네. 나무와 또 동물들 동물원도 있고 예 동물들을 보면서 동물. 예, 애들이 네. 이제 거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넓은 잔디밭도 있고 뭐 이제 그냥 평평한 이런 잔디밭이 아니라 막 계단식으로 돼 있어요. 네. 대나무 숲도 있고 또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이 나뭇잎, 대나뭇잎이나 뭐 꽃잎들 따서 염소도 주고 염소 새끼 나면 또 가서 안아도 보고 아하. 닭들 자기네가 먹다 남긴 밥들 가서 다 갖다 주고 네. 걔네들이 난 또 염소 젖이나 계란 자기네가 또 점심시간에 먹고 이런 이제 친환경 네. 자연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만드신 이제 그 자연을 가리키는 거예요. 친환경 교육을 아울러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온돌방 같은 것도 있다면서요? 그럼 이제 다 온돌로 돼 있어요. 네, 공연장도 있고. 예. 네, 그러네요. 자녀들이 이렇게 토요일을 함께 보내는데 정말 최적의 장소 샛별 한국문화원이 운영하는 토요 한국학교 또 몬테소리 예능유치원이 바로 거기인 것 같습니다. 이거 등록하려면 뭐 등록금이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등록금 솔직히 수업료. 말해서 예, 예, 네. 수업료가 솔직히 말해서 쌉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이게 뭐 시간에 따라 다 다르고 그래서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지금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래요. 싸다고. 네. 굉장히 비싸다고 느껴져요. 네. 공연하는 거를 보거나 또 이 활동이나 또 건물을 지나가다가라도 보고 그러면 저긴 굉장히 비싸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굉장히 비싸다고 소문났는데 네. 와서 보시면 다 깜짝 놀래요. 예. 깜짝 놀랄 가격. 예, 다른 데보다 네. 저렴하죠. 다른 데보다 저렴하다. 그것까지만 예. 얘기를 예. 하시는군요. 네, 등록 혹은 뭐 문의하려면 어디로 전화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문화원 전화번호 425-743-1004하고 그리고 이제 텍스트 보내시고 그러시려면 206-851-2992. 네.
425-743-1004. 천사. 예. 천사. 에인젤이네요. 예. 1004. 예. 네, 425-743-1004 천사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나 이런 거를 보내시려면은 206-851-2992, 206-851-2992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부모님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고 끝낼까요? 네. 아유, 정말 이 문화라는 것이 이거는 비즈니스가 될 수가 없고요. 이 문화는 정말 이 그냥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어온 거고 또 앞으로 이제 계속 훗날로 이제 이어져 가는 건데요. 우리 요즘에 이 대중문화가 너무나 정말 암담한 그렇고 또 두렵고 우리 자녀들이 네. 이 세상 속에 안 살 수 없고 그러는데 이 두려움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 우리 조국의 아름다운 그 문화 아주 뛰어나거든요. 그 네. 세계적으로 월등한 이 아름다운 문화, 이 문화를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익혀서 또 이 지역사회에 나누고 그래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저희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자연스럽게 그 삶 속에 그 우리 아이들이 가진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자녀들로 키우는 네. 산실이 되는 우리 샛별 동산에 보내주시면 저희 선생님들 우리 문화원에서 자란 선생님들이 사명감 있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네. 이 선생님들과 함께 저희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보살피겠습니다. 네. 자, 샛별 한국 문화원이 토요 한국학 그리고 샛별 몬테소리 예능 유치원을 이렇게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을 여기에 보내면 정말 이렇게 건강하고 아주 즐거운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닦일 것 같습니다. 부모님도 함께 검토해 보시고요. 425-743-1004 743-1004번으로 문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데이터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토요 한국학교 예능유치원 운영하고 있는 최지연 샛별한국문화원 원장과 함께 정보데이터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바른말 고운말 그리고 1시부터 김원광 강상욱의 훈민정음쇼가 방송이 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